아놀드 클래식 웰리스 사전 심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김혜운 선수의 출전뿐만 아니라 2022년과 2023년 올림피아 탑2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온 이자벨과 프란시엘리의 대결 구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혜운 선수는 2023년 하와이에서 개최한 웰리스 프로쇼를 우승하며 이미 2024년 올림피아 출전권을 얻어냈으며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서는 세컨드 콜아웃 중앙에 위치하였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이자벨과 프란시엘리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으며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화면상으로 근육의 선명도가 더욱 우세한 프란시엘리가 다시 한번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클래식 피지크입니다. 당초 테린스 러핀을 제외한 올림피아 2위부터 7위의 선수가 모두 출전한 시합이기에 각 선수들의 기량과 컨디셔닝에 따라 반전의 요소를 기대할 수 있는 아놀드 클래식이었습니다. 영상의 화질로 컨디셔닝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본인의 베스트 모습을 가져오지 못한 두 명의 선수가 크게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우르스 칼렌친스키와 마이클 다보울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타 선수들을 압도하는 근육 강도와 날카로운 세퍼레이션으로 널리 알려진 선수였는데요. 오늘 무대에서 그 강점이 돋보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얼스는 복부 쪽에 수분감이 있어 보였으며 퍼스트 콜아웃에 호명되었음에도 라몬과의 경쟁 구도를 그리지 못하고 3위와 4위의 자리에서 브리언 앤슬리와 경쟁하였습니다. 마이클 다보울 역시 4명이 호명된 퍼스트 콜아웃에 호명되지 못했습니다. 피크위크주에 게시한 훌륭한 컨디셔닝은 볼 수 없었으며 근육과 피부가 강하게 밀착되지 못한 흐릿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올림피아에서 7위를 기록한 웨슬리가 올림피아 때 이상의 모습을 준비하며 큰 반전을 가져왔는데요. 본인보다 올림피아 상위순위였던 마이클 다보울, 브리온 앤슬리, 오르스 칼렌친스키를 제치고 라몬디노와 나란히 탑2의 자리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라몬디노 역시 올림피아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져왔다고 보기 힘든 컨디셔닝이었기에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과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라몬디노의 무난한 타이틀 방어를 예상했지만 본인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웨슬리 비셔스의 반전이 파이널 무대까지 기대되는 아놀드 클래식이었습니다. 아놀드 클래식 맨즈 오픈 보디빌딩 사전 심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